안녕하십니까? 몸은 비록 조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권 9회차 선정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다면 오늘의 시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극은 꿈을 현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하고자 하는 꿈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혹여 어려움과 절망이 자신을 에워쌀지라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은 또 이선희 불자님이 스님께 드린 내용입니다. 2003년 4월 4일 청주에서 이선희 합장. 그저께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황폐해져가는 저의 마음속에 담아있던 것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감히 스님께 다 쏟아놓았는데, 스님의 준엄하신 꾸짖음과 함께 모든 것은 인과응보라는 깊은 가르침을 담은 글이 제게 온 날이었어요. 다시 한번 마음자리를 뒤집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다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걱정이 됐었는데, 하시는 일도 하실 일도 많으신 스님께서 저한테까지 귀한 답을 주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마음썩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님,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본인이 주인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 한낱 먼지 맡도 못한 인생일지라도 본인들이 느끼는 인생 스토리만큼은 어느 누구 자서전보다도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듯한 게 저와 같은 중생들이 아닐런지요. 아주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면 아주 우습고 유치한 소꿉놀이에 불과할지라도, 그 소꿉놀이에 몰입해서 있을 때는 최소한 그 속에서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또 아집과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크놀케 언니께선 염려했던 것처럼 3월 15일 날 세상을 뜨셨고, 오늘은 49제 중 셋째 주 기도를 올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어서 막막함이란 사랑하는 가족과
부정하면 안 된다 하여 비린 것도 안 먹고 안 보고 목욕제기까지 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정을 일컫는 겁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올 수 있는 게지 보잘것없는 자신의 아상, 아만, 교만심을 지니고서는 한 말씀 한 마음도 배우지 못하고 오게 되니 결국 부정한 마음을 비우라는 게지요. 역시 새벽기도와 올케 언니를 위하여 올리는 우상기는 잘하는 것이며 가족의 영원한 이별을 지켜보지 못해 안타까움이 계시겠지만 영가님께서는 법우님의 모습과 마음을 지켜보고 계실 테니 계속 극락왕생의 서원을 세워 뭐 따한 마음을 다 하시기를 기원 드린답니다. 건강하세요. 이선희 불자님의 편지에 대한 스님의 답글을 전해드렸습니다. 불자님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기원 드리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제 9회차 선정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